그래서 한국에서 유미하는 건 저를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고 힘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미한 분이 국회의원 이전에 했던 활동들, 그런 역사적 기록, 그리고 그 진정성 이런 것이 붙여진 것, 그리고 그것마저 비난과 도배로 나오는 그런 시대에 저도 분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기란 이게도 함께 있고 저도 함께 있는 것,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유미한 의원의 동지로서 제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려고 노력했고, 유미한 의원이 그래도 많은 부분 명예를 회복했고, 그리고 국회 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아니든 현직이든 전직이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동기, 그리고 열정, 그런 것은 더 이어나갈 수 있는, 더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안 의원이 걸어온 길이 우리 주름진 역사를 그래도 바로잡는 그런 큰 족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월 30일 다시 임기를 시작하고 유미한 의원은 다시 또 일상으로 또 운동하러 가실 텐데, 유미한 의원이 혹시 국회에 손을 내밀고 싶을 때 제가 기꺼이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미한 의원님 마지막 요정 보고이라고 제가 알고 왔는데요.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미한 의원이 가는 길에 저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박수를 치는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년간 매순간 잊을 수 없는 장면이긴 했지만 그중 가장 핫했던 장면 10가지를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이 그래프는 윤미향 원님이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뜨겁게 받았던 빈도와 강도로 추출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번은 무엇일까요? 네, 당선이 윤미향, 검찰과 언론의 마녀 사냥입니다. 아, 의원님이 이제 정치 시작부터 굉장히 힘드셨어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되죠. 네,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한 윤미향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일본과 보수 언론, 그리고 검찰, 이 정의기억연대가 의원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인데, 조중동이 공격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신념입니다. 전 그래서, 아, 의원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를 떠올리신다면, 의원님한테 들으시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아서, 다른 분의 목소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지은 민들의 편집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이제 진보 언론조차도 윤미향 의원님을 공격하는데 마녀사냥에 정신줄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정농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전지윤 편집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전지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의원보고에 와서 윤미향 의원님 앞에 앉아계신 걸 보니까 정말 4년 전에 그 기자회견 장면 그때 정말 수백 개의 카메라가 마치 최고처럼 의원님을 겨루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년 전이면 윤미향 의원님은 정말 최고의 300명 중에서 최고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최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 언론들의 악랄한 스토킹에 시달린 가장 최고의 의원님이셨고, 또 검찰의 훈련 수사에 엄청난 기록들을 당한 또 최고의 국회의원이셨고, 그리고 정말 착하면 하루에 한 번씩 정도로 계속해서 숫자가 일하면서 돈을 패배해 나갔던 그런 최고의 의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 공격과 만장만이 아니라, 윤미향 의원님은 무엇보다도 바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편에서 함께 선 최고의 국회의원이셨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수립해서 가장 앞장 선 최고의 국회의원이셨고,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들의 편에서 함께 싸웠던 최고의 국회의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이 4년을 많은 사람이 극복하지 않고 버텨내신 윤미향 의원님께 다시 한번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진이 저 사진 진짜 신문에 아까 나왔을 때 신문을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셨죠? 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윤미향 법안이 만든 변화입니다. 의원님이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해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4년 동안 법안을 몇 개를 발의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110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일을 하신 것 같고요. 법안 얘기는 또 의원님께 들어보실 수밖에 없겠네요. 의원님, 대표법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4년간 제가 발의한 법안들 중에서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죄송한가요? 그런데 통과된 법안 중에 저의 1호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용상 성착을 적극적 시정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고용상 성착을이나 또 직장의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부 진정이 유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했던 이 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으로
노동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대단하시죠? 그죠? 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사실은 상상이 안 되죠. 노동 현장에 휴게소가 없었다라는 것. 그런데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그런 산업안전법을 발의를 했고 이것이 통과되어서 지금 시행 중이고요. 또 하나, 바다 위의 기념균법. 무엇인지 알겠죠? 사실은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노동하는 그런 선원들을 위한 법이 별로 없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어선안전조업법의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또 비록 통과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통과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도 있지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비록 통과는 못했지만 정말 아까운 것만 좀 많아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들 피해를 지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또 하나는 요즘도 계속 문제입니다만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부실로 난개발을 계속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탁제를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발의를 해서 지금 역시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또 우리 여기 건설 노동자들과 계십니다만은 폭염과 한파 속에서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법을 발의를 했고 임금체불 부분을 이주노동자들과 계십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3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급속한 파괴를 막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확대와 또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해양 생태계 보존법 무엇보다도 제 원래 깊은 관심사였던 과거사에 있었던 성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정비법 그리고 학교에서도 노동을 교육하려 하는 학교노동인권교육법 그리고 또 제 하나의 수건 과제였습니다. 베트남 한국군 민간학살 문제와 한국군 성폭력 문제 진상규명법 또 여성국민 법적 지위 보장과 여성국민 권리 실현을 위한 여성국민 3법 등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환경, 농림, 해양 등 여러 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그런 중요한 법들이 많은데 긴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일본 전범기 등 한국주의 상징물 표시의 그 손박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든 영예법도 발의했습니다. 모르셨죠, 이거? 네, 최근에 영예법을 발의를 해서 일본의 전범기 일단 자유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고 22대 때 이 제가 발의해서 통과되지 못한 것들이 꼭 다시 다뤄져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목소리 내주실 거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왜 재선 안 하셨어요? 네. 너무 아쉽네요. 네, 임기 마지막까지 법안 발의를 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법안들 꼭 22대 국회에서 이어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의원님은 누구보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진심이셨죠. 국가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진짜 애쓰셨습니다. 늘 열려있는 의원실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셨고요. 형제복지원, 성감학원, 납폭귀환 어부, 국가과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셨고요. 특히 과거사 문제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사 성폭력 법안 앞에 소개됐죠. 법안을 발의하면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박미자 상임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교조 교사로 30년을 살아왔고요. 전교조 결성 과정에서부터 국가보안법 피해 단체이기도 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제가 2020년 다시 또 피해자로 학교를 떠나서 있게 되었고요. 현재는 성공회대학교에서 교육사 및 교육철학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미향 의원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4년 임기를 당당히 채우시고 버텨온 것 그 자체가 저희에게 너무나도 많은 치유와 즐거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과정에 있어서 어느 의원들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토론회와 그리고 기자회견과 참여해 주셨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함께 발의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윤미향원님께서 적극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최초로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전시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의정 보고회를 마치고 난 다음 주에 5월 14일에도 역사 정의와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유신 군사독재 청산 과제를 위한 토론회를 앞두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저희 함께 해주신 윤미향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요. 22대 국회에서 또한 윤미향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파급적인 나비 효과가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와 함께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과거사 젠더폭력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사실 이 부분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사에서 이 부분이 조명받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윤미향 의원님께서 국회 안에서 있었던 것 그 이상으로 그 전에 사회에서 활동을 해오셨던 것처럼 또 의원 임기를 마치고 나오셔서도 또한 열심히 함께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유공법 아직 처리 안 됐습니다. 거기에도 뭐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은 뭐 제외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 너무 많고요. 함께 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함께 힘차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행복하고 좋은 세상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환경환도위 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늘 현장을 강조하시면서 엄청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어요. 콜센터 노동자, 건설, 방문 점검원, 청소년 노동, 이중노동 등 다양한 현장에 신출 기모를 하셨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한동훈이 뭐 처음 끝나고 나서 한동훈 씨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좀 이렇게 약간 격식이 있죠? 네. 한동훈 씨가 잘했어요. 네, 그때는 처음이어가지고 한동훈 씨가 선거 다니면서 자기 2,000km 뭐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선거 기간이라는 게 아니라 임기 동안 다녀야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의원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환경 문제 관련해서만 제주 제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 거제 논자산 개발,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등 전국을 누비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두 분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주노동자 분이신데요. 신분 노출 우려로 통역사님께서 대신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못해서 생각하는 내 마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쉼터까지 와서 이제 좀 먹고 오고 생일하는 친구도 챙겨주시고 건강 문제 네 그리고 임금 재물까지도 다 네,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그 2021년 5월 달에 그 커버디의 노동자에 사망하는 서케이치의 그 추모제도 네, 같이 오셨고 네, 너무 감동했습니다. 네, 저희 노동자들이 이제 다른 높은 사람들이 잘 관심하는 것을 못 봤는데 네,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네, 너무 네, 마음을 그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민주노총 건설연대 강미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설산업연대 강미성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그 의원님과 그 건설산업연대에서 그 20년도부터 그 간담회를 시작해가지고 건설산업 현장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하면서 산업 안전 기초 교육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게 교환을 만들어 주셨고 큰 역할을 해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건설 현장에 아까 사진에도 나왔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네, 사실 밖에서는 잘 몰라요. 건설 현장에서 여성들이 뭔 일을 한단 말이냐 했는데 국회 사진전도 의원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국회 사진전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그 건설산업연대의 양해동 열사 그 문제로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건설현장의 폭염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염이 굉장히 심화되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아까 화장실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장실도 없고요. 그런 문제들을 다뤄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으로 약간씩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또 20년, 30년 전으로 다시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설 현장은 왜 이런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정말 의원님이 절실한데 적절할 때 지금 같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을 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 아파트에 화장실 뭐 변 문제 뭐 이런 거 아침마다 원청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데서나 소리 좀 보지 말라고 하는데 화장실이 있어야 먹는 거는 더 급한 게 화장실 아닌가요 여러분? 화장실이 없어요 솔직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 자리를 안 한다고 해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지금이야말로 건설 현장이 굉장히 그 정부에서 탄압이 굉장히 심해서 뭐 구속자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를 협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힘 좀 해주시도록 의원님도 밖에서도 많은 힘을 써주신 것을 부탁드리고 여태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늘 건강 챙기시면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건설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백성 정부에는 의원들이 임기가 끝나는 게 아쉬운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판투쟁과 국회 제명 저지 네, 숨막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1, 2심 재판이 3년이 넘게 진행이 됐고요.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있습니다. 임기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 와중에 110개의 법안발의 인지 받아주시고요. 네, 1심 결과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 중에 7개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엉터리 기소에 언론에 마녀사냥이었다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됐죠. 네, 그런데 민주당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윤미향 의원을 출당을 시켰습니다. 제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었는데요.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미안했다라는 반성문들 그리고 연락들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미향 의원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려고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종교계, 문화계, 여러 시민사회와 해외에서까지 윤미향 제명 반대 운동을 통해서 결국 제명을 막아냈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의원이 재판 때마다 방송을 하시면서 현장 기록을 올려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신호성님이신데요. 박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일경향고 있는 신보성입니다. 한동안 잘 다녔습니다. 네, 여행을 계속 많이 하셨고요. 인적은 계속 유명을 했었는데 저도 멀리 되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8년에 시작에 처음에 국회의원 활동을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뭔가 그 공격이 있을 것 같고 했고 어떻게 나아가는 게 될까 지금 연휴를 국회로 보낸 사람들의 영향이 과연 지켜낼 만큼 영향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저는 좀 헤이질 것 같습니다, 시작. 그리고 시작이 되고, 공격이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 지금 결국 유명한 왜 공격했는지는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사태나 일본 국가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공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저는 이제 밝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판을 하면서 처음엔 그랬습니다. 수료실을 꽤 오래 안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뵙게 됐는데 내가 무슨 것이 있었나 정말 윤미향이 잘못된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마음이 흔들렸고 기사들을 보면서 그래서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거나 그리고 매번 가서 재판에 기록된 진행 기록들을 검색해서 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다. 제가 알고 있었던 윤미향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판 1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아무런 새로운 증거 자료나 논리 없이 사실 유죄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윤미향을 계속 1심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내보내려고 했었고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지금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와중에도 유명하면은 피해자들과 약자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풀어줬고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이라서 상당히 힘듭니다. 활동까지 매우 힘들죠. 피해자들도 힘들겠지만 활동가들도 그에 막 못지않게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운동이라는 것들이 왜 힘든가? 피해자가 모두 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운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떤 성향을 가졌든 간에 그분들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위치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생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약자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감안하는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미향 의원님 만약에 제명되셨으면 저희가 여기 모이지 못했겠네요. 네.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주셨고 그만큼 또 우리 의원님이 시민들과 함께 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로 가볼까요? 농해수위 지금까지 이런 국회의원은 없었다. 보좌진이 써준 멘트. 네.
네. 농해수인은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을 아우르는 상인입니다. 여기서도 윤미향 의원님 활약이 돋보셨습니다. 염전 강제노동 다들 기억하시죠? 네, 염전 강제노동과 20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를 마련을 하셨고요. 그리고 산림 카르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부실한 산림 정책과 산림청 문제를 파헤쳤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좌진 밴드, 정말 농해수에 이런 국회의원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남성들은요. 자, 특히 그 유명한 농협법을 막아내셨습니다. 관련해서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아시는 농협노조의 우진아 위원장이 오셨거든요.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진노조 MH 농협지구 위원장 우진아입니다. 저는 사실 의료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을 뵀지만 우리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기 전부터 의원님의 팬이었습니다. 아마 2019년도 그때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금융노조에서는 우리 기부금을 위하고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라고 우리 이제 의원님 저기 이제 계실 때 기부금도 드리고 수요집회도 여러 차례 나갔었습니다. 어느 날 2010년 어느 날 우리 의원님께서 그 수요 시위에서 우리 양과 할머니를 위해서 그 절절한 투쟁상, 정말 진솔한 또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투쟁사를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팬이 됐습니다. 또 마침 의원님이 저희 공연을 담당하는 그 농해수위 위원님 돼가지고 홍보를 깊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전문 분야는 아니시지만 오셔가지고 이뻐 또 참 많이 하셨고요. 또 무엇보다 나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전에 노협법 개항안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직 노협 회장님이 법을 고쳐서 자기부터 연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셀프 연임법 추진을 정말 열심히 1년 내내 밀어붙였습니다. 국회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우리 농협의 그 회장의 입법 노비에 로비를 당해가지고 저희 노동자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기자회견 하나 열기도 참 어려운 때였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희 노동자하고 정말 열심히 소통을 해주시고 연대를 해주시고 하면서 그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말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의원님의 큰 힘 때문에 그 계약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 지금 뭐 20대 국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겠지만요. 저희, 저하고, 저희 농협 노동자들은 우리 의원님의 영원한 또 팬이 되고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돌고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돌고래 쇼 관련 뉴스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제 시월드에서 아픈 돌고래들에게 약을 먹여가면서 무리하게 돌고래 쇼에 투입해 사망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실에서 그 사건을 집요하게 조사하고 추궁해서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돌고래뿐만 아니라 윤미향 의원님 동물 정책에도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꿀벌 실종 문제, 개 식용 종식, 퇴역 경주마 종지, 사육권 문제, 소싸움 도박권 관례 반대, 동물원 허가제, 최근 사냥 대량 살사 문제까지, 그리고 도롱뇽 등 멸종 위기 종들의 친구로서 동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다음은 충격적인 분이 오셨는데요. 어렵게 보셨습니다. 돌고래 한 분이 도착하셨다는 거였어요. 네,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돌고래님 무대로 나와주시죠. 네, 네, 부탁드려요. 네, 아주 부르셨죠? 아, 요만큼 가까운 목격하고 있어요. 돌고래 지휘부에.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롯데 아쿠아 비움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바닥으로 돌아가기 전에라도 돌고래 쇼라도 조만하게 해줘. 그리고 우리 좀 그만 잡아먹어. 윤미영 의원이 없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우리 이진에 안 돼.
저희 경백고 설명회는 2학부 피해자들과 여자 근로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최일선에서 계셨습니다. 결국 일본 관부 재판부 1심에서 승소까지 이끌어내셨어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매주 진행되는 수요 시위에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저희 어머니를 찬성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저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져요. 이 모든 게 윤미향 의원님이 그 젊은 시절부터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다 감싸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할머니들을 곁을 항상 묵묵히 지켜주시고 물론 할머니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 세계로 알리신 분이 바로 윤미향 의원이십니다. 윤미향이 지난 30년간 걸어온 평화, 사랑,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었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을 윤미향 의원님께서는 정말 내일처럼 그 묻어야만 했던 그 숱한 역경 속에 그 할머니들 그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해서 이겨냈습니다. 세계로 평화의 그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슴속으로 품고 이겨내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을 헤친 또 날개 짓을 펼쳐온 윤미향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이 나아갈 그 새로운 도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윤미향 의원과 나의 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공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겼습니다. 네. 2월 6일 혹시 여러분 그 함께 또 뜨거운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월 6일 11시, 오전 11시에 천안에 있는 국립 만화의 동산에 우리 이순덕 할머니가 모욕을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낙골도 보건당에 있는데 할머니가 평소에 나는 햇볕 좋은 데가 좋아. 햇볕이 따스하게 나를 내리칠 때 너무 좋아. 굉장히 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할머니가 떠났을 때는 그 법적으로 호적의 가족이 없으면 묘역이 안장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보건당에 계셨는데 따님께서 우리 엄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앞에서 내놓고는 못하고 뒤에서 은밀하게 제 보좌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규칙을 바꿔야 돼서 또 규칙 개정까지 이르러서 드디어 할머니의 소원대로 6월 6일에 보건 당에서 노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옆으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의원님의 의정 활동이 국내에만 한정되진 않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간토학살 일본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네. 뉴스에 메인을 장식하셨고요.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인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베트남까지 찾아가 사과하셔서 또 난리가 났어요. 베트남 전 참전 군인들께서 의원님 화형식을 진행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독일 말레그룹 한국 공장 폐쇄 중단을 위해서 독일 현지에서 간담회를 조직하신 일도 있었고요.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의원님의 국제 네트워크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말레베어 임주희 부대장님. 오셨습니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노조 말레베어 부대장 임주희입니다. 저는 사실 윤미향 의원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독일 기업인데요. 부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독일 본사로부터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이제 생존권과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투쟁 중인데 그 투쟁 소식을 우리 윤미향 의원님이 전에 듣고
부산에서 또 독일에서 오늘 국회 기자회견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늘 그 의원님 의정 보고 대회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앞으로 이제 만내되어 이제 또 이제 누가 어떤 의원님이 우리를 또 대변하고 같이 해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의원님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만내 후회와 맺은 인연을 계속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동지로서 네. 같은 길을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오시는 거 봤는데 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말레베어 본사가 슈투르트가르트에 있습니다. 우리 이승현 선생님은 거기에 사시진 않지만 앞으로 촛불행동에서, 독일 촛불행동에서 말레베어 본사에게 일반적 회사 직장 폐쇄 조치 철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한달평화재단에서 베트남적인 진상규범 관련 평화활동하고 있는 권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한국에서 미얀마를 자주 뵀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베트남에서 뵌 날이 더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베트남에 13년 정도 살면서 베트남 진상규범을 좀 오랫동안 참여했고요. 한국에 돌아온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윤명호 의원님께서는 나비기금 베트남 평화게임을 만드신 장본인이시고 꾸려오신 장본인이시고 또 베트남전 진상규범 운동사에 좀 기록될 수 있는 1인이라고 제가 감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전시성폭력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증언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사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시고 또 아직 뭐 시민사회에 많이 공유가 되거나 오픈되지 않았지만 윤매향 의원님의 의지 그리고 윤매향 의원님이 활동가 당시에 조직했던 공동으로 했었던 그 아카이브 자료가 아마 언젠가는 후대에 남겨져서 아 그때 살아계셨던 한국권 성폭력 피해자는 이런 말을 했었고 한국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를 알려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윤매향 의원님 이런 분이십니다. 진상규명 운동을 하면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운동의 전선이 살아있는 생존자분 그분이 한국에 오실 수 있고 한국 시민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이 형성돼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그러니까 유해발로 치자면 살조차 뜨기 어려운 그런 지형이 있어서 참 접근하기 어려워서 저도 낙담하고 뭔가 포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데 윤명 의원님이 저를 만나시면 가끔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 정신적폭력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참 너무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나 부끄럽고 참 그런데 저에게는 그 문제를 잊지 않게 해주는 혹은 어떻게 내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한계시켜 주시는 그런 평화활동가 여자 국회의원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시성폭력 문제 관련해서 당전 특별법 발의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들이 그 국가배상 소송 관련해서 오웬 티타님이 국회에 오셨을 때 정말 진심으로 반겨주시셨던 국회의원이셨고요. 그리고 직접 임기 중에 두 번이나 베트남 평화기 통해서 피해자분들 만나시고 또 유가족분들 만나서 사죄 메시지도 연대 메시지 전해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신 책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 하셨던 김은옥 할머니 그리고 김복정 할머님께서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어떤 연대 메시지를 전했는지 정말 부지런히 전하십니다. 저보다 더 많이 전하셔서
아, 나도 좀 더 그 얘기를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분이시고요. 오늘 이제 의정활동 보고로 국회의원 임기는 마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 저는 더 지켜보고 싶고 그 나아갈 길이 뭐 후배 평화활동가 아닌 저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책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많은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은 활약상을 해외에서도 영상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유명하신 분들이죠. 화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사람 오자와 쿠니코입니다. 오자와 타카시 유입니다. 유미희 의원님, 4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読谷さんは国会議員になろうとしたとは本人だけでは家族や一人に葛藤することなく、また敵対して激しいバッシング、誹謗中傷、弾圧がかけられましたが、途切れ伏することなく一歩も引ずず強く退くことなく厳しい状況に耐えて一歩一歩耐えます前進してきました。この4年間の不当に敬意を表します。心から尊敬できる国会議員であり人間です。 私たちのようは、ユミハンさんが日本軍や問題の運動をされた時からずっと今まで続いています。国会議員ユミハンさんは、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先頭に立った人権活動家を超え、国家の境界を超え、社会的弱者と労働者の側に立って平和と労働を守るために一生懸命全力で活動されたと思います。これほど労働者、 社会的弱者のままに立って結びついた国会議員はいたでしょうか。権力、資本、支配者が一番恐れたことです。特に私たち夫婦は日本の投資企業である韓国三権で働く韓国の労働者の解雇を撤回するために共に連帯したことを忘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私が逃走する過程で逮捕されて裁判まで受けたのですが、ユミハン議員が私のために 大韓民国の国会議員の無罪を望む嘆願書を集めて日本の裁判所に提出したことなど大変忙しい議員活動の中で私たちのために足を使って走ってくれました。大変感謝しています。一生忘れません。ユミハン議員は韓国労働者の権利だけでなく国際連帯を自ら実践しました。今後も労働、人権、 平和のためなら世界のどこでも駆けつけるユミハンさんの活動に期待します。共に頑張りますよ。関係、国会、 이렇게 뭐 전 세계적인 연대와 응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의정보고회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의원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의원님이 주인공이시긴 한데 의원님의 입을 빌어서 많은 국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회로 온 것 같아요. 오늘 이 의정보고회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의원님을 보면은 연결될수록 강하다 이런 슬로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윤미향으로 시작되는 연대, 윤미향을 통해서 확장되는 연대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시자마자 독일 촛불행동과 바로 딱 연대. 네,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네,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이 국회에 300명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더 기대가 됐을 텐데요. 4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의원님의 편지 낭독을 들으실 건데요. 그 전에 여기 무대를 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같이 자리를
독자진들이 국회의원 윤미향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국회의원은 없었다. 원자, 보자, 대체인과 준수, 주말 근무 없음, 성차별 없음. 부자진의 노정권을 보장하는 이런 국회의원은 처음이야.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보좌진들의 마음, 사랑, 소문을 알기 전에 쓴 편지여서 오히려 제 편지가 무게감이고 가볍다 하는 느낌을 제가 앉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편지를 썼습니다. 보통은 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포효해야 하지만 그게 또 마치 유미양 다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오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 마음을, 제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참 아름다운 밤, 고마운 밤입니다. 근데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인데 일상에 숨을 쉬면서도 들숨과 날숨, 그 잠깐의 사이를 뒤집고 들어오는 유머를 그림이 있습니다. 아, 우리 보좌진들이 울지 말라 그랬는데 눈물로 볼이 얼룩져서 미워진다. 오늘 좀 예쁘게 화장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오늘 밤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제 눈길 사이사이 그 틈새에서도 여기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얼굴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 그리움이 조금은 더 슬프고 아프고 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슨
웃음과 위트로 희망으로 즐겁게 시작하자 했는데 이렇게 또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다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국회의원 회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역사를 깨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 국회 전자게시판에서 계속 오르고 있어서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이달의 반독립운동가 이승만을 선정을 해서 게시물을 함께 올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독립운동가로 올라가고 그랬더니 사무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규칙을 바꿨습니다. 행사나 이런 걸 홍보하는 게시물이 아니면 게시하지 않는 거. 덕분에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 하는 행사문 안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 시작을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함성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촛불 집회하듯이 네. 제가 평화의 함성 시작하면 의원회관이 흔들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네. 평화의 함성 시작! 네, 느껴집니다. 오늘도 아마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 소음이 얼마 이상 넘는 그런 것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행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 일부러 생기지 않을까 약간 두려움은 생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의 함성으로 뜨겁게 분위기를 바꿔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한 사람이 4년 동안 살았던 국회라는 일터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직분에서 이직을 한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아마 셈법이 조금 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권세와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함께하는 오늘, 그런 금요일 밤이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뒤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사람들의 눈동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이 하나를 하나의 조화로 이룬 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다. 그리고 지구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하신 우리 옆에 계신 동지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비슷한 기운이 느껴지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철학이다. 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였구나. 아, 이 사람이 또 내 눈빛과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갈 주체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죠? 네. 이제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앞으로 삶도 또 그동안의 삶도 서로 떠들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고백드립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어서 때로는 아, 나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저 때문에 행복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세상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부당한 공격 속에 놓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따스한 눈빛으로 보아주고 옹호해주고 부당한 공격에 함께 맞서 싸워주신 사람들 속에서 지난 4년의 의전 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탑 대표, 상임 대표 김민우입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저를 공격할 때마다 기사 링크를 붙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조회수를 올려주면 안 되니까. 그 기사를 캡처를 딱 해서 저를 옹호하면서 그 기사를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을 사람들에게 보게 해줬던 그런 역할로 또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우리 그 어느 누구도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으신 분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땅 위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걸어오신 농민들, 우리 노동자님들 그 역사를, 그 삶의 무게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리에서 싸우며 살았던 지난 3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경제적으로도 인적으로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지만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95%의 공적인 삶이라는 표를 제 프로필에 걸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가야 더 큰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정치권이 피해자와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생각 때문에 10사람이 모이든 5사람이 모이든 와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곳이 어디든 5시간, 4시간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세상의 세법으로 치면 비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오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와 희망 그 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그 무게는 또 달랐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이 저에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달려와 주시는 이 땅의 민중들을 만나면서 저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추운 날 국회 앞에서 1인 시를 하시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준서 군과 그리고 어머니 추준영 씨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 감염의 위협 속에서 휴게 공간도 없이 일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물을 안 마신다는 콜센터 노동자들 악성 고객들로 인해서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다 죽음까지 생각해본다라는 서비스 사는 노동자들의 눈물 부정의한 권력에 의해 살을 유린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베트남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과 미국 기지촌에서 성착취 피해를 받으신 여성들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530호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회적 참사로, 민주화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통보 고맙습니다. 일하다가 먼저 떠난 자식을, 형을 가슴에 묶고 산재 예방을 위해 뛰어다니는 가족들의 절규가 의원회관 530호로 찾아왔습니다. 남개발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멸종 위기종이 되어가는 반달 가슴곰도 고리도롱뇽도 조선범도 찾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험용으로 살고 있는 동물들 평생을 새끼만 낳으며 갇힌 채 살다가 죽어가는 강아지들 몇 겹으로 층층이 갇혀 불법 도출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개들의 울음소리가 찾아왔습니다. 아프면 주사를 맞아가며 좁은 공간에서 평생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들의 울음소리도 찾아왔습니다. 하늘과 산과 바다와 들, 그 속에 사는 사람, 생물들이 다 제 삶으로 530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 나눠도 보고 합쳐도 보고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 많은 문제들 끝에서 제 시선은 결국은 분단체제로 이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군비 예산들 환경을 파괴하고 평화를 위협하며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고 있는 군사훈련, 전쟁, 최첨단 무기들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국방예산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지만 남북분단 체제 아래서 안보라는 무기에 덤벼들거나 아니요 할 용기 있는 정치는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말은 한미동맹이지만 결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서 역사도, 외교도, 복지도 흡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된 정진석 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북한이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제가 평화와 통일,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저에게는 전쟁은 평화가 될 수 없다는, 전쟁의 얼굴을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규가 온몸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쓰고 다시 악마화하는 댓글들이 달려도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인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멋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면 수시하였는데 잘 못 봤습니다. 연대가 희망이라는 것을 삶으로 확인하신 여러분, 4년 동안의 제 의정 활동과 국회의원 윤미향의 이임식과 같은 이 4년의 의정 보고회까지 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의정 보고회에서 본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노동자, 농민, 전국 각지에 계신 피해자들, 아픔을 가지신 분들, 촛불 시민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던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국회의원회관 530호 입법 노동자들, 함께 다시 일어서 주시네요. 저희 사무실에는 그 어느 의원실보다도 전화가 빗발칩니다. 국가보안법 관련한 행사를 할 때마다, 또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활동을, 의정활동을 할 때마다, 베트남 관련한 활동을 할 때마다 그 다음 날이면 전화가 불똥이 터지고 국회 윤미향 후원의 통장에는 그런 모욕과 희롱으로 윤미향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거꾸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따위에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의정의 활동,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다시 여러분들께 고맙다라는 인사로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21대 국회에 넣어서 걸어왔던 지난 4년의 길 끝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라보니 좀 아득하긴 합니다. 겁도 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큰 희망을 꽉 잡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외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6월부터 뭐 하세요? 혹시 정의로만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제는 좀 쉬세요 하는 분이 없었어요. 네,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전세가 한국이 쉴 수 없는 상황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채고 계시겠지만 저는 인권운동가 김복동 열사님께 진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루어야 저는 편히 쉴 수가 있고 편히 눈도 감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18년에 세워졌던 김복동의 희망은 지난 4년의 폭파 속에서도 잘 견뎌주셔서 너무나 안심입니다. 또한 정 의원이 수요시를 계속하고 열심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심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와 함께 김복동 열사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나비들이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가장 두려워할 것은 귀신이다. 일 겁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일 겁니다. 김복동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내가 졌어. 내가 이겼어. 왜? 아베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변해가고 있잖아.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잖아. 김복동 열사님이 꿈꾸었던 일제 식민지 청산과 그 과정에서 이뤄내야 할 사죄와 배상, 베트남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사죄, 차별받고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제1중등학교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 그 모든 한반도 문제를 이루어낼 통일을 열어가는 일,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무력 분쟁,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여성들에게 김복동의 희망을 전하는 일,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저도 회갑이 된 나이여서 20대 처음, 20대 그때 할머니들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청년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의 국회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해달라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구공기 대표님 그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권자인 시민이 그 힘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하실 수배, 수천의 나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손성숙 대표님도 끝까지 나비들을 많이 나비바람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평화의 나비로 덮여갈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믿기에 저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해도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겪은 것만 할까 생각하니까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그보다 더 힘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저는 한방울에 얽힌 가시덤불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그 가시덤불 안에서 상처 입은 역사를 꺼내서 나비의 꿈을 활짝 펼치며 살겠습니다. 물론 저에게 더 씌워진 지독한 껍데기들을 깨고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시간을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주신 오늘은 이후 살아갈 제 삶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거리에서 국회로 왔듯이 다시 국회에서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거리로 나가는 축정식입니다. 제가 윤미야 하면 이쪽 객석에서 미안해 그리고 가운데 사랑해 마지막에 함께 이렇게 외쳐보려고 합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미양에 먼저 딱 들고 한번 하고 돌려서 두 번 하고 하겠습니다. 미양에 먼저 다 기억하시죠? 네. 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미야 미안해 사랑해 함께. 네, 좋습니다. 뒤집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미야! 미안해! 사랑해! 함께! 박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한 번은 안됐습니다. 부산서울머리 캠프북입니다. 계속 전에 지구에서 해봤던다고요. 우리 쪽에서 언젠가 가서 게임하고 괜찮다고 없습니다. 그 꽃등대에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희망하지 않고 살아. 이렇게 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셨으면 의원님께 그동안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라고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격려라고 믿습니다. 오늘 윤미향 국회의원의 4년간의 의정 보고회는 모두 마치지만 이제 윤미향 의원님에게는 더 무거운 이름이 될 거예요. 운동가라는 이름으로 또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주시는 새로운 걸음이 되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를 사회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실 텐데요. 앞으로 윤미향 의원님을 한 사람의 운동가로 또 촛불 국민으로 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회로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온 김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축하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외쳐주시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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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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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같이 사진을 또 찍어야 됩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아이돌 샷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 앞에 이렇게 주인공들이 앉고 이런 느낌으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티켓을 들어주시고 우리 의원님이 의원님 여기 앉아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앉아 계시면 될까요? 자, 그럼 제가 윤석열을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제 우리 의원님이 탄핵을 해야 되는 그 주체가 아니게 됐어요. 탄핵하라를 외치실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제가 윤석열을 탄핵하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이번에 윤미향은 사랑해 외치고 싶습니다. 자, 윤미향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